만약 아니면 같은 춤을 췄을 때 위화감이 없는 아이돌이 있나요?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. 어 좋아요. 재밌는 이야기입니다. 아이돌 춤 실력은 댄서들과 같은가? 이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예요. 아니요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이 지금도 나오는 게 조금은 신기하기는 해요. 솔직한 말로. 왜냐면 스우파와 스맨파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거를 경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. 어떤 아이돌 가수가 스모크 같은 안무를 만들 수 있을까요?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.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. 심지어 가수들 중에서도 춤으로 하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채연 양도 나와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? 남자 춤은 더 빡세거든요. 남자 쪽은 더 빡세요. 그래서 절대로 같을 수는 없고 위화감이 없다라는 거는 가능하다고는 봐요. 라면을 끓인다라고 했을 때 라면을 꽤나 잘 끓이는 어떤 수많은 레시피를 갖고 있는 뭐 어떤 동네 라면 되게 잘 끓이는 형의 라면과 신라호텔 주방장의 라면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뒤집어지게 퀄리티가 다를까요? 아마 아닐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안무라는 거는 정해진 리밋이 있습니다. 이 리밋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. 이 리밋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. 근데 만약에 라면이 아닌 굉장히 어려운 식재료로 음식을 하나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. 자유주제로 주어졌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선에서는 안무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 댄서랑 아이돌이랑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. 근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,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. 그 라면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신라 주방장은 필요 없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. 신라 호텔 주방장을 보고. 그렇잖아. 그런 차이가 있다. 약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